자, 안녕하세요, 오토부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또 본캐를 팀을 갈았죠. 예, 네, 갈았는데, 제가 사실은 요 선수 때문에 갈았어요. 야프 스탑 형님, 요 형님 때문에 제가 맨유로 팀을 갈았는데, MC 시즌이 출시가 되면서 20NG 시즌이 많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이 가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록나무. 20NG 시즌 그린우드 선수에게 눈이 좀 갔어요. 예, 오카가 약 20억 정도 하는데 이게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뻥스탯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뭡니까? 저는 인플루언서예요. 그리고 BJ이자 피파 온라인 포 크레이지윙 감독이죠. 그렇다면 선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금 20억을 들여서 일단 맨유에 영입을 해버렸어요. 야, 20억 정도 영입을 했는데 과연 이 선수가 진짜 뻥스탯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꼭 금액이 야 기가 뭐야 이거? 어? 두 선수가 같은 값이라고? 19억 3천. 자, 일단 그린우드와 볼포그바 형님 이렇게 있는데 스탯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탯은 이제 한 요정도가 이제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이거 아닌데? 아 요게 이제 맞죠? 케미를 받았을 때 아닌가? 여기서 1이 올라요. 여기서 1이 오르는데 위치선전도 119, 속력 110이 넘어가고요. 골결정력도 110 후반대, 슈파워도 110 중반대, 중거리슛 110 초반대 다 110을 넘어줘서 공격 스탯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크로스는 이제 100까지 올라주고 김패스도 100까지 올라가지고 커브가 다소 아쉽습니다. 드리블도 110까지 갈 수가 있고 볼 컨트롤, 민첩성 다 진짜 괜찮아요. 반응 속도도 준수하고 진짜 모든 스탯이 좀 괜찮네요. 점프가 좀 낮은 편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몸싸움 107이면 좀 좋은 편이지 그지? 헤더도 94면은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특성 자체도 테드 아웃사이드 슈팅, 화려한 경기 예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 재능에 뛰어날 것으로 보여요. 공격 재능은 뛰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뻥스탯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한번 써볼 거고 폴 포그바는 뭐 여러분들 익히 보셔서 아시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우드는 톱이지. 윙 쓰기에는 크로스가 너무 낮아. 커브도 낮고 윙 쓰기에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톱이야 톱. 아, 점프 낮긴 해요. 점프가 낮긴 해요 확실히. 와! 야 몸싸움 107인데 저렇게 밀리냐? 근데 위치를 잘 잡긴 하는데? 얘? 잠깐 얘 우승 아니야? 얘 우승 아니네. 아 우승 아닌게 조금 아쉽다. 얘 사성이다 사성. 근데 침도 잘해. 까지 가능한 선. 오, 야 뭐야 침투 잘하는데? 침투는? 아니 그린우드는 5성 줘야지. 굉장히 잘 치는 친구인데 그린우드가 이 뭐 PR 못인가? 기본 3성이 말이 된가? 미쳤네. 어? 슈퍼 세다잉? 일단은 그린우드가 주발이 뭔지 좀 볼게요. 왼발 맞죠? 예, 왼발 맞네요. 스탑 형님하고는 야무지고 근데 그린우드 나쁘진 않은데 공격수 뛰니까? 괜찮은데? 뭔가 몸싸움이 좋네. 약한 것 같고 괜찮은데? 됐어 뭐지? 한번 빠지고 봐야 될 것 같다. 나는 괜찮아. 지금 침투를 되게 잘해. 야, 위치 선정 내가 많이 본다고 했잖아 공격수 둘 때. 근데 위치 선정이 119면 진짜 좋은 거거든. 진짜로 급여 19에 슈팅도 괜찮은데. 주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그 슈팅 세 여러분들. 이 슈팅은 뻥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슈팅은 절대 뻥 아니고 슈팅 진짜 세거든? 슈팅 괜찮아. 투빼기! 열방도
가지. 야, 그린우드 나는 나쁘진 않은데? 진짜로? 뻥 아닌 것 같은데? 저 만약에 호날두나 이런 애들 있으면 넣었을 텐데. 어, 근데 침투 봐봐. 침투 되게 막 적극적으로 해줘요. 침투를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고. 아, 점프력 개나죠? 뭐야, 이거? 점프력 너무 낮은데? 야, 씨, 뭐야, 전투 아예 못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봐. 그렇지. 야, 씨발, 잠깐만. 아, 태우는 몸싸움 세트 세가지고 이게. 아, 그래도 아닌데, 이건? 어깨가 들어갔는데? 아, 왜 이렇게 폭우바람. 이런 애들은 가격값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데. 어, 이거 어때? 패스, 패스, 패스. 쇼 날강두처럼 이렇게 어? 왼발로도 마무리를 해주는 이런 센스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뛴다 뛴다 크로미드 뛴다. 이건 이유가 잘한 거고. 이건 이호가 잘한 거잖아, 이거는. 이거 솔직히 이호가 잘한 거. 마티치의 패스가 좋았고. 어. 이게 솔직히 내가 잘한 거지, 이거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폴포그만 확실한 영입이 됐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건 좀 싸지 파악할 게요. 제가 나중에 좀 싸지면 살게요. 싸지면 지금 이게 19억은 조금 이거 오바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지금 뭐 컨디션 컨펌부터 해서 다 써보고 지금 몇 판을 써봤는데 골결이 118만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그러면 뻥스탯이겠죠. 근데 슛파워나 중거리슛 이 슛 부분이 조금 파워도 쓰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안 나왔던 것 같고, 일단 몸싸움 부분이 70kg, 몸싸움이 107인데 여기서 맨유 케미 받으면 109까지 나와요. 몸싸움이 109면 진짜 센 거거든. 레시포드랑 비교를 했을 때 제가 그린우드를 비교했을 때 이거는 금카였고 이거는 이제 은카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스피드 부분은 확실히 레시포드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스피드도 얘가 엄청 빠른 게 느껴져요. 근데 오히려 레시포드가 골결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몸싸움 70kg 이걸 내가 비교하고 싶었어. 185, 왜 레시포드랑 비교하는지 말씀드릴게요. 185cm에 70kg 마른 체형이야. 그리고 185cm에 70kg의 마른 체형 똑같아. 똑같은데 몸싸움 스텝 보세요. 낮아요, 이거 더. 근데 얘가 더 몸싸움 좋은 느낌이야. 그럼 뭐야? 뻥이라는 거지. 얘가 훨씬 더 몸싸움 좋아요. 진짜로 훨씬 더 몸싸움이 좋아. 뭐 금카만의 뭐가 있다고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일단 밸런스도 얘가 더 좋단 말이야. 근데 얘가 더 밸런스도 좋은 느낌이고 몸싸움도 더 좋은 느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뻥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그 몸싸움 자체가 이게 스태미너도 좀 들어가긴 해요, 사실. 그래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급여 19에 이 정도면 움직임은 근데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침투하는 움직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침투해서 움직이면 뭐해. 버티는 게 정말 안 되는데. 몸싸움 109가 이렇게 못 버티는 스탯이 아니거든. 근데 너무 못 버텨. 그래서 저는 하한가에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내놓은 건데 사지 마세요. 싸질 때 사시고 제 방송을 안 보시는 누군가는 사시겠죠. 예, 그러면 그때 팔리면 제가 받고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